안녕하세요. 유빌라텍 교회 음악 TV 유튜브 채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가 가창 맡은 테너 조태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송가가 있어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그 유명한 종교개혁의 창시자 마르틴 루터 목사님의 작시 작곡의 내주는 강한 성령입니다. 오늘 제가 독일에서 살았던 경험을 조금 가미해서 독일말로 원곡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Ein feste Burg ist unser Gott. 'Ein feste Burg ist unser Gott, ein gute Wehr und Waffen. Er hilft uns frei aus aller Not, die uns jetzt hat betroffen. Der altböse Feind mit irrs jetzt meint, Großmacht und viel ist sein grausam Rüstung ist, auf Irrt ist nicht seinsgleichen. 내주는 강한 성현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작시 작곡의 코랄 Ein feste Burg ist unser Gott에서 가져온 찬송가입니다. 코랄은 독일 전통 개신교회인 루터파 교회 찬송가를 칭합니다. 당시 개신교회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노래로 찬양하는 것을 장려하여 쉬운 멜로디와 텍스트로 이뤄진 찬송가를 보급하기 위해 새로운 가사와 멜로디에 붙인 곡 이외에도 당시 유행한 세속곡 멜로디에 가사를 개사하거나 혹은 그레고리안 성가 같은 라틴어 가사를 독일어로 번역한 것도 받아들였습니다. 이 곡은 또한 음악의 아버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가 동명의 교회 음악 칸타타 80번에서 작곡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사랑했던 코랄입니다. 자, 이제 이 곡의 가창 또 실습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가사를 조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찬송가를 항상 보시면은 오른쪽 위편에 그 찬송가의 본래 제목과 그 다음 운율들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사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하는 부분은 딱 하나입니다. 가사가 다르면은 성가가 아니라 그냥 노래가 됩니다. 가사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가사가 잘 이어져야지 리듬에 잘 이어져야지 원하는 가창과 또한 올바른 발성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8, 8, 8, 8, 6, 6, 6, 8 이런 운율로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노래하시기 전에 나는 왜 이렇게 이 리듬 맞추기가 쉽지 않을까? 노래 부르기가 힘들까? 이런 분들은 한번 노래 부르시기 전에 천천히 가사를 음미하면서 가사를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 낭송한다 그러죠? 낭독이 아니고 낭송. 시인이 시 낭송 발표하는 것처럼 한번 낭송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볼까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마치 노래하듯이 한번 가사를 읽어보시면 그 다음에 그 찬송가 멜로디를 부르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실습을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란에서
소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머리악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 코랄에서 여러분들이 페르마타, 이렇게 눈동자 모양 보이시죠? 네. 이 페르마타를 자주 보게 되실 텐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페르마타는 우리가 음악 시간에 배웠던 두 배 이상 길이를 늘린다라는 그런 관점보다는 약간 더 그 페르마타를 이용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숨을 쉬고 들어가라. 그 다음에 그 일반적인 음악적 표현보다는 문장에 맞춰 호흡을 하기 위한 심표와 같은 그런 용도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보시면 갖춘 마디일까요? 못 갖춘 마디일까요? 네, 못 갖춘 마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곡을 우리가 찬송가를 같이 부르실 때 찬송가뿐만 아니라 이런 곡의 유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못 갖춘 마디. 그러면 우리 피아니스트 선생님 간주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따라리라 둘, 셋. 네,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숨을 바로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따라리얌 내 주는 어떻게 보셨나요? 따라리란 내 주는 그렇습니다. 숨을 좀 미리 준비해서 쉬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그 박자에 조금 쫓겨갖고 그 마디 전에 혹은 그 박자 전에 숨을 짧게 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음절을 길게 부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입으로 쉬는 호흡이 있습니다. 입으로. 네. 뭔지 아시겠죠? 들여 마시는 호흡이에요. 그 다음에 코로 들이마시는 호흡. 네. 어떤 방법을 여러분은 선호하시는지요? 저는 두 가지 방법이 다 통용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여유 있게 코로 깊숙하게 코로 마치 좋은 향수를 꽃향기를 맡는 것처럼 들이쉬는 방법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복식 호흡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곡이 빠른데 일부러 코로 이렇게 쉴 필요는 없어요. 그때는 입으로 빠르게 숨을 쉬어야지 호흡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내 주 그 다음에 나오는 음이 같은 도인데 대부분 내 주 하면서 떨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찬양대나 혹은 중창단이나 이런 걸 하실 때 자꾸 음정 떨어진다 라고 타박을 받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같은 음인데 음 높이가 다르게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 주 내 주. 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여러분들 두성을 좀 이용하셔야 되는데 저는 테너이기 때문에 두성을 잘 이용을 하고 있죠. 근데 그 두성을 이용하려면 두성이란 표현은 머리에서 소리가 나온다는데 사실은 머리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입 안에 많이 연구개를 들고 그 다음에 호흡을 많이 가두고 그 다음에 배에 힘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소리를 내었을 때 두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음정이 떨어지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호흡 방법 멈추세요. 약간 그 호흡을 멈추고 살짝 눌러주는 느낌으로 스, 스, 스. 이 스 이렇게 됐던 이 호흡 내쉬는 방법을 이제 니은 발음으로 바꿔보세요. 네, 네,
네, 주. 한번더 텐션을 주셔야 돼요. 약간 더 긴장감을 가지고. 네, 주는 강한 성이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또 호흡으로 여러분들이 버텨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곡은 비단 우리가 하는 이 방법은 비단 이 곡을 위한 방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성가나 찬송가를 부를 때에도 유효하게 쓸수 있는 방법입니다. 방패, 방패와 병기 되시니. 마찬가지로 니 약간 어금니를 들어주시고 그다음에 연구계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연구계를 어떻게 드냐고요? 네. 여러분들 실생활 속에서 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제 방송 보시면서 지루하신 분들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하품하시면은 안 되는데, 네. 하품을 하시면 지금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품하듯이. 두 가지 방법으로 입을 열어서 하품하듯이. 자, 우리 앞에 목사님이 계시거나 혹은 선생님, 교수님이 계신데 이렇게 못하죠. 어떻게? 네. 이 방법도 여러분들이 연구계를 들면서 숨을 쉴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렇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네.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해드리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상상 속에서 지금 했던 방송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첫 번째 단을 한번 여러분 반주와 함께 한번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요게 좀 빠르면은 조금 천천히 연습하셔도 돼요. 네. 연습하면서 좀더 익혀지면은 그 다음에 속도를 좀더 내셔도 되고요. 두 번째 단 가보겠습니다. 큰 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네. 두 번째 단 같은 경우는 위에 단과 음형이 거의 똑같고 가사만 조금 다른데요. 자, 여기서 이 페르마타의 역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큰 환란에서 우리를 구! 바로 들어가셔야 돼요. 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여기에 페르마타는 조금 더 여유 있는 페르마타. 우리가 음악 시간에 배웠던 두배 정도 느리는 그 페르마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있는 페르마타, 첫 번째 단과 두 번째 단에 있는 첫 번째 페르마타는 조금 더 짧게 내시고 숨을 많이 이용하세요. 숨을 많이 들이마시세요. 숨을 이용하라는 건또 들이마시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단 한번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큰 환란에서 잘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단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받침 발음이 많이 있어요. 큰 활란. 환란이라고는 안 하죠. 우리가 국문학적으로 국문어법으로서 큰 활란. 그런데 큰 활란이 아니라 큰 활란. 조금 더 길게 모음을 길게 기게 내주세요. 큰 환란에서 우리를 맨 마지막에 리을 받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하연내시 내이 니은 발음은 우리가 노래할 때 굉장히 좋은 발음 중에 하나예요. 니은 미음 알파벳으로 N, M 이 발음들은 노래할 때 굉장히 좋은 자음들입니다.
이런 자음들을 잘 이용해 주세요. 자, 두 번째 단, 그럼 다 같이 반주를 들으면서 실습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혹시 이게 조금 빠르시면은 중간에 스톱 버튼 있죠? 멈춤 버튼을 누르시고 한번 멈추고 그다음에 다시 시작하셔도 돼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단으로 가겠습니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이때는 세 번째 단서부터는 가사가 6, 6. 운율이 6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해서 12 글자를 다 부를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6개씩 나눠서 그러니까 찬송과 가창하실 때는 항상 그 운율을 따라서 부르시면은 실패할 확률은 없습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잘하셨습니다. 네. 옛 원수 마귀는 하면서 점 2분음표예요. 그럼 총 3박자를 불러야 되는데 그 3박자를 다 끌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박자에 숨을 쉬고 들어가기가 좀 힘들어지실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 약간 트릭이지만은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감 잡으셨나요?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세 박자를 다 부르는 게 아니라 약간 점 2분음표를 사이에 8분 쉼표 정도를 혹은 16분 쉼표 정도를 넣어준다고 생각하고 부르시면 됩니다. 한번 제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그렇죠. 지금처럼 여러분들도 한번 그 연결되어 있는 가사들. 가사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이런 찬송가들은. 그럴 때 어디서 도대체 숨을 쉬어야 되느냐에 대한 항상 고민들을 하시면서 또 저도 교회 찬양대 지휘자로서 또한 성악가로서 많은 질문을 받는 부분 중에 이런 부분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요 방법대로 한번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 둘. 옛 원수 그렇죠. 지금처럼 네, 조금 더 여유 있게 그리고 숨을 충분히 쉬고 그다음 박자, 그다음 문장으로 가는 것이 노래할 때는 훨씬 더 편안하고 더 듣기 좋습니다. 자, 마지막 단다 같이 한번 반주와 함께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템포가 조금 더 빠르시다면 이 반주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템포를 조금 더 느려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반주가 조금 느리면은 조금 빨리 이렇게 반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마르틴 루터는 신학자이고 종교 개혁자였습니다. 당시 귀족들에게 박해받던 독일의 평민들을 사랑하였고 라틴어로 된 어려운 성경을 자국어인 독일어 번역하여 널리 전하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조선시대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을 창제하던 역사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또한 라틴어로 그레고리안 찬트 같이 사제들이 선창하면서 따라 부르던 어려운 교회 음악을 백성들이 아는 쉬운 민요 같은 멜로디에 독일어 가사를 붙인 독일 회중 찬송가인 코라를 만들어서 널리 보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함께 배운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이여를 종교개혁일 외에 평소에도 함께 부르면서 이 세상의 악한 마귀 세력을 물리치며 생활 속에서 늘 승리하는 유튜브 채널 유빌라테 교회음악TV의 구독자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